우네모입니다. 이번 그림은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했던 켄트지가 아니라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 전용지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어디서 협찬받은 건 아니고 내 돈 내 산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써보긴 했는데 오랫동안 묵혀놨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꺼내 보았습니다. 제 기억에 켄트집에서 막 찾아 쓰고 싶을 만큼 월등한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표면이 좀 더 단단하고 종이걸이 볼록 부분은 균질하고 오목 부분은 약간 깊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사용할 때의 느낌은 고리 깊고 단단해서 오일 파스텔을 잘 깎아낸다는 것, 그래서 초벌칠의 차이보다는 덧칠이 잘 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차이가 아주 크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켄트지를 사용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 경우는 촬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서 이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려면 종이가 흔들려서 잘 안 쓰게 됐나 봅니다. 이 그림도 그리는 내내 왼손으로 잡고 그리고 있지만 화면이 많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덧칠이 잘 되는 건 분명히 장점이기는 하지만 켄트지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밑색과 섞여야 할 때 섞이는 맛이 잘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이 그림도 예상보다 너무 덧칠이 잘 돼서 초벌로 깔아두었던 빨간색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빨간색을 좀 더 많이 남겨서 녹색들을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었지만 예상보다 밑색이 빨리 사라지는 바람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낡았지만 편안한 구두를 신다가 처음 새 구두를 신었을 때 걸음걸이가 불편한 거랑 비슷합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새 구두도 편안해지는 것처럼 몇 번 사용해보면 곧 적응이 될 겁니다. 다음번에 이 종이에 그릴 때는 좀 더 두껍게 밑색을 깔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종이는 340g짜리 종이입니다. 일반적인 종이보다는 꽤 두꺼운 편입니다. 아,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까지 그리던 크기에 비해서 두 배 정도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굳이 말씀드립니다. 그림이 커지면 그리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매주 영상을 업로드하려면 큰 종이에 그리는 게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은 종이에 그리게 되었나 봅니다. 예상했던 대로 완성하는 시간은 꽤 오래 걸렸지만 그리는 동안 시원시원하게 그리는 기분은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종이의 종류도 크기도 좀 더 다양하게 그려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그림이 너무 흔들려서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왼손에 보시면 왼손 손톱이 하얘질 만큼 꼭 붙잡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그림 그릴 때는 왼손은 거의 놀고 먹었는데 이번엔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럼 뭐라도 해야지. 말씀드린 대로 밑색이 너무 없어져 버려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페인팅 나이프를 예전보다 빨리 들었습니다. 페인팅 나이프로 긁어내도 밑색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림의 매 과정마다 색의 변화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이프에 묻어있는 다른 색들을 좀 더 과감하게 다른 곳에도 흐트려줍니다. 거칠고 지저분해 보이는 표면을 적절하게 남겨주면서 덧칠을 진행합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느낌보다는 거칠고 불규칙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밑색을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칠이 누적되면서 여러 층이 쌓여가는 깊이감을 만들기 위해서도 밑색을 적절하게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멀리 있는 연잎들은 더 흐릿하게 표현해서 공간감을 만들어줍니다. 난낱개의 모양보다는 연잎에 무리가 모여있는 느낌으로 색과 명도에 더 치중합니다. 그림 바깥에 어디엔가 있는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생긴 연잎의 밝기의 차이도 표현해줍니다. 그림의 후반 진행에는 오일 파스텔과 페인팅 나이프를 번갈아 사용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확실히 페인팅 나이프의 터치는 의외성이 많아서 다양한 처리에 도움을 줍니다. 페인팅 나이프가 만들어내는 의외의 변화들이 너무 지나쳐서 원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하는 안목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꽃은 그림 안에서 유일하게 동떨어진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을 표현하는 색도 주변의 색이 적절히 묻어나도록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주변에도 꽃의 색이 적절히 영향을 미치도록 그리면 그림은 더 풍성해집니다. 꽃을 핑크색으로만 그리면 그림 안에서 꽃만 동떨어져 보여서 전체의 조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그림의 주제는 연꽃입니다. 하지만 연꽃이 이 그림의 전부는 아닙니다. 연꽃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연꽃을 돋보이게 만드는 주변이 없다면 연꽃도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